안녕하세요. 상의모입니다. 말린 가자미 전을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이거는 제가 직접 말린 건데요. 이거 원래는 손바닥보다 더 큰 거였습니다. 말렸더니 이렇게 작아졌거든요. 한겨울 있죠. 대기 막 영하로 내려가고 할 때 날씨 굉장히 추울 때 바람도 많이 불 때요. 생 가자미를 손질해서 이렇게 펼쳐서 바구니에 담아서 바깥에서 말렸거든요. 근데 한겨울에 말리면 좋은 점이 아무것도 덮어두지 않아도요. 바람이 계속 불면서 파리가 없다는 거. 그러니까 겨울에는 파리가 바깥에 없으니까 파리도 없고 벌레도 없고 이게 잘 마르더라고요. 생각보다 바깥에 놔두니까 저절로 이렇게 말라졌거든요. 한번 씻어서 물에 담가 놓으시면 되고요. 혹시 집에서 드실 때는 제사용이 아니고 바로 그냥 집에서 드시기 위해서 하실 때는요. 이렇게 머리는 어차피 안 먹을 거니까 좀 잘라내시고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자르시면 돼요. 이렇게 잘라서 이렇게 불리면 됩니다. 씻어준 다음에요. 이렇게 불리면 돼요. 굉장히 딱딱하게 말려져 있으니까 1시간 정도 불린 다음에요. 건져냅니다. 접시 같은 데다가 담아서요. 랩을 씌워 놓으시면 돼요. 제가 지금 미리 해서 랩을 씌워 놨는데요. 이거 1시간 불린 다음에 랩을 씌워줘야 돼요. 이렇게 랩을 씌워 놓으면은 이 상태가 됩니다. 이거는 제가 먹으려고 머리 다 잘랐거든요. 이렇게. 노골노골 눅눅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전을 부치면은 쫄깃쫄깃하게 이제 살을 뜯어 먹으면 돼요. 근데 더 물렁하게 하시고 싶으면 더 불리시고요. 자, 이렇게 해서 전을 한번 구워보겠습니다. 아주 약하게. 계란은 좀 약한 불로 구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조금 예열되는 동안 전 준비하면 돼요. 자, 기름은 이렇게 후라이팬 전체를 이런 식으로 조금 여기는 밀가루와 계란만 바를 거거든요. 자, 이렇게 밀가루 준비해 주시고요. 작은 거 한 10마리 되니까 제가 계란 2개 준비했습니다. 간은요, 계란에 하시면 돼요. 가자미가 간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인 간이 되게 소금은 약간 짭짤이할 정도로 넣습니다. 이렇게 물기가 촉촉하게 있을 때요. 자, 밀가루를 한번 이렇게. 먼저 밀가루를 이렇게 바른 가자미에다가 소금 간이 된 계란을 발라서 이렇게 넣어주면 됩니다. 찢어 먹는 재미? 그런 걸로 먹습니다. 혹시 제사에 쓰시는 분들은 머리를 그대로 쓰시고요. 저 익히지 않아도 됩니다. 아주 약한 불에서 계란만 잘 익혀주시면 돼요. 이거 말려서 슬쩍슬쩍 구워서 그냥 뜯어 먹기도 하거든요. 이제 앞뒤로 노릇하게 이제 익었습니다. 다 됐습니다. 이렇게 바싹 말린 가자미로 만들어야지 이런 식감이 나옵니다. 이렇게 맛있는 가자미전입니다. 이렇게 쫙 찢어서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뼈는 이렇게 해서 발라내시고 이거는 손으로 뜯어야 돼요. 이거는 젓가락으로 뜯을 수 없는 거거든요. 자, 이렇게 뼈는 발라내시고 이제 뜯어 드시면 돼요. 쫀득쫀득한 가자미 전입니다.